이야기를 간추려요. 여기 1단원은 보면 이야기를 간추리는 거예요. 뭐 소설 같은 걸 이야기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간추려요 볼 거예요. 인물을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우리는 파악하는 거예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흐름을 파악하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본다. 또 사건의 배경이 된 그저 시간과 장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를 본다라는 거야.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볼 거야. 사건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해 볼 거야.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그지?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지? 사건의 순서를 보고 배경, 그죠?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잘 보는 거예요. 인물도 물론 보겠지, 그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시간과 장소에서 인물이 한 일,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 배경에서 인물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배경이잖아, 그죠? 그죠? 배경의 변화에서 인물이 한 일. 그러니까 배경에서 인물이 한 일을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지도하세요. 사건이 일어난 차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격, 인물을 봐야 돼요. 성격을 보고 사건의 흐름도 보면 돼요. 자, 여기에는 교과서에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네요. 울보 바보 이야기 하나 나오고 은혜 갚은 고모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원리는 지금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하고 옆에 거를 먼저 보자. 이야기를 읽고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은 일단은 사건을 찾아야 되겠지. 게다가 그냥 사건이겠어? 좀 중요한 걸 찾아야 되겠지, 그지? 또 시간과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사건을 연결할 거예요. 사건을 연결하면 내용을 간추려 진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야 돼요. 또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면 돼요. 자, 우리 여기 보조단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사건은 주어진 배경에서 인물이 지가 벌인 거야. 또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일 거야.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 될 거야, 사건이. 사건의 흐름. 인물에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과정을 사건의 흐름이라고 그래. 그죠? 인물에게 처음에 어떻게 발생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죠? 그것을 다 사건의 흐름이라고 해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 우리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에요. 쉬운 말로는 때하고 장소, 곳, 그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볼게요.
이야기의 내용을 이루고 인물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여 주제를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인물의 모든 행동을 결정해서 뭐야 주제를 전달하는 사건이 주제를 전달하는 사건 중요한 사건이란 건 그저 주제를 전달하는 사건이구나.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는 까닭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운 낱말을 찾는 거예요. 낱말의 뜻을 아는 방법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돼요.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은 앞뒤 문장을 보고 짐작하면 돼요. 글의 내용을 보고 짐작하면 돼요. 알았죠? 응? 행랑채. 대문 곁에 있어 주로 하인들이 머물던 집이에요. 알았지? 하인들이. 주로야, 주로. 꼭, 거기 하인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지? 집주인 마음이지, 그지? 맞죠? 근데 주로. 안달났다. 뭐 이러잖아. 그지? 안달난다. 이러잖아요. 속을 태우며 매우 급하게 구는 일이 안달이에요. 은혜 갚은 고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다. 소중한 것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울고 바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먼저 읽어볼게요. 울고 바보 이야기, 윤구병씨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그죠? 이건 시간이고, 이건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병이 돌았대. 무슨 병인데 그렇게 무섭냐고? 응, 그런 병이 있어. 눈알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가슴은 얼음 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는 병. 그죠? 병의 증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이야기도 안 나누고 누가 곁에 오기만 해도 싫어서 몸서리가 나는 병인데 이 돌림병은 온 마을을 덮친 거야. 이렇게 되자는 뭐예요? 이 돌연병이 온 마을을 덮친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온 마을을 덮치자. 가장 나이가 많아서 마을 어르신 노릇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아. 별수 없이. 할아버지는 길을 떠나시기로 했어. 사람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약을 찾아 나선 거지. 뭐예요? 찾아 나선 거야. 그죠? 길을 떠난 까닭은 약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문 밖을 나서는데 일어나겠지. 그지? 노새 한 마리와 반딧불이 하나가 따라 나서 노새는 수레로 돌을 나르다 크게 다쳐 다리를 몹시 절름거리는 늙은 노새야. 반딧불이는 꽁무니에 매단 불이 희미하다고 동문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외톨이가 된 애고, 반딧불이가 앞장서서 달고 노새가 할아버지를 태우고 절름거리면서 길을 떠났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야. 무서운 돌림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모든 마을이 다 텅텅 빈 것처럼 손님이 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죠?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돌림병이 돌아서 그래요. 할아버지 일행 세 명이에요. 노새 반딧불이까지. 어느덧 깊은 산속. 지금 공간적 배경이 이동을 한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서. 맞아요?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시냇물을 건너는데 때마침 봄이어서
시냇물에 연분홍 꽃잎이 떠내려와 참 곱지. 오랜만에 노새도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반딧불이도 풀잎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고운 꽃잎 사이로 뭐가 떠내려오네. 눈여겨보니 댄잎, 대나무 잎이에요. 조그마한 배야. 할아버지 일행은 시냇물을 따라 위로 올라갔어. 점점 더 깊은 산속. 장소예요. 공간적 배경이죠. 한낱 시간적 배경이죠. 그죠? 숲이 우거져 어찌나 깜깜한지 반딧불이가 꽁무니에 희미한 불을 다시 달아야 했어. 노새도 숨을 헉헉 대면서 절름거리는 다리를 한참 만에 다시 떼어놓곤 했어. 갑자기 앞이 환해졌어. 숲 사이로 숲에 둘러싸인 빈터. 이것도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시냇가에 댄잎으로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고 있는 애가 있어. 얼마나 반가웠겠어. 왜 반가워? 숲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래, 깊은 산속인데.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새에게 내리자마자 그 애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더니 늙은 노새의 절름거리는 다리를 꼭 붙들어 안고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그맣게 부르짖어. 불쌍해, 불쌍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노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그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다리를 적시자마자 다시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그리고 절름거리던 다리도 멀쩡해졌어. 다음에는 반딧불이를 손바닥에 놓고 또 울음을 터뜨려. 불쌍해, 불쌍해. 얼마나 외로웠니? 지금도 동무들이 보고 싶지. 눈물이 반딧불이 몸에 떨어지자 반딧불이 꽁무니에서 갑자기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불빛이 되살아났어. 할아버지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새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일행을 맞으시는 거야. 그죠? 할머니가 나타났죠. 할머니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 어찌나 따뜻한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 둘레에 피어난 온갖 예쁜 꽃이 다그 웃음을 보고 피어난 것 같았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떠날 일이 오늘 내일인데, 떠난다라는 건 죽는 거죠. 저 아이를 어찌하나 걱정하고 있었다오. 오늘 밤푹 쉬고 내일 저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잘될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그만 엉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셨어. 할아버지는 울어보신 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울어야 할지도 잊고 있었는데, 속절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노새도 울고, 반딧불이도 울고. 그 자리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어. 이 눈물이 떨어진 꽃잎들과 함께 시냇물을 이루어 아래로 흘러내려갔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들은 그 물에 손을 적시자마자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륵 풀리는 걸 느꼈어. 그 순간 아주머니들은 서로 다정한 눈빛으로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 그죠? 요것만 봐도 병이 나았음을 알수 있는 거야. 응? 마을 가까이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자들도 그물을 마신 고기들을 솥에 끓여 맛있게 먹고 나서는 빛이 달라지는 거야. 옛날처럼 눈에 장난기가 가득해져 서로 안고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네. 울보바보는 지나는 마을마다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을 만나면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울음보를 터뜨렸어.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덩달아 목 놓아 울었어. 그 눈물은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이거 밑줄 치고 사람들의 눈물이라고 쓰세요.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녹아서 요거 쓰세요. 흐르는 눈물은 개울을 이루고 개울을 이루어요. 눈물이 개울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서
온 세상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온갖 풀과 나무와 짐승과 바닷물고기에게도 생기를 주었어요. 재밌죠? 돌아와서. 내용은 마을에 무서운 병이 돌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약을 찾아 나서요. 그 일들이 어떻게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 있죠? 그죠? 할아버지고요. 옛날 어느 마을이에요. 그죠? 사건은 그죠? 약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인물은 울고 바보도 나와요. 배경은 숲속 빈터예요. 노새 다리 않고 불쌍해 불쌍해. 그죠? 다리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아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울어본 지 오래됐어요. 마을 사람들을 사랑해요. 울고 바보는 마음이 순수해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요. 차례는 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 읽어봤으니까. 은혜 갚은 거 뭐? 아까 본문이 안 보이던데? 어떻게 할수 있나? 우리 방학 후에 있었나? 조금 있었. 방학 후에 조금 있었어요. 한번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겨울에 땔감이 없어 동네 사람들은 고목나무를 베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 행랑채를 옛날에는 집을 나무로 줬잖아요. 그죠? 땔감으로 주었어요. 이듬해 봄에 할아버지는 행랑채가 없어 농사 일을 할 머슴을 들이지를 못했어요. 할아버지 앞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나타나 낮에만 일하고 세경은 월급 같은 거예요. 받지 않는 머슴을 살겠다고 했대요. 총각 덕분에 할아버지의 농사도 잘 되고 할머니의 병도 나았어요. 총각은 가을이 되어 은혜를 갚았다며 세경도 안 받고 떠났어요. 시간의 순서와 장소의 이동에 따라 내용 간추릴게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겨울에 땔감이 없어요. 그래서 고목나무를 배려했어요. 자, 행랑채를 땔감으로 줬어요. 총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총각은 농사일을 도왔어요. 할머니의 병도 낫게 해주었어요. 농사일이 끝내자 그저 갔어요. 떠났어요. 그죠? 무슨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린 거야? 시간의 순서. 그죠? 뭐, 장소의 이동은 여기엔 조금 약하네요. 그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간추렸어요. 10분 동안 풀어볼게요. 누구 거 하나 줘봐라.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서운 병이 돌았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찾아 나갔었죠? 무슨 약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찾아봐야 되겠죠? 사람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약. 모든 마을이 손님이 와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건 뭐예요? 돌림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예요. 할아버지 일행이 여기 500은 몇 톤입니까? 501호예요. 대님으로 만든 배를 보았어요. 할아버지 일행이 아이를 만난 곳은 어디죠? 숲속 빈터예요. 숲속 빈터. 아이는 노새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반딧불이 몸에 아이의 눈물이 떨어지자 반딧불이는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할아버지 일행을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준 인물은 할머니.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할아버지 일행의 마음은 어땠어요? 안쓰럽지. 안쓰럽죠. 죽는다며. 그죠? 맞죠? 시냇물을 이룬 눈물에 손을 적신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어땠죠? 그죠? 수다를 떨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그죠? 온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녹인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사람들의 눈물이 마음을 녹였어요. 그죠? 녹인 다음에 흘러갔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요. 그죠? 녹이고 생기도 줬어요. 그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5번이 좋겠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